안녕하세요. 3조 세종팀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다 확실히 갔다 온 데고 맞습니다. 일단 저희는 세종 자체가 그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전국에서 녹지율이 가장 높은 도시예요. 보통 한 30% 35% 이 정도 되는데 세종은 현재 52%의 녹지율을 가진 도시다. 그리고 얼마 안 된 도시이기 때문에 확실히 신식 건물이 많긴 하지만 반면에 개발이 아직 안 된 곳도 많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목차를 보면 세종시 연대기. 저희는 오전, 오후 여행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세종시 홍보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춘천권 신행정수도 공약이 있었죠. 되게 큰 이슈였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은 기대가 있었죠. 충청권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근데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수도로 옮기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딱 됐고. 그래서 결국 200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에 가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 기관들 이런 것들이 옮기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얼마 안 됐죠, 세종시? 자, 저희는 오전 여행 즐기기를 먼저 했는데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아, 가보셨어요? 금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쪽이. 자, 금강 자연휴양림, 계룡산 국사봉 언저리 울창한 숲속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곳이 총 면적은 20헥타르, 그 다음에 420여 종의 국내외, 해외 수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생화원, 무궁화 동산, 장미원, 야생동물원 뿐만 아니라 숙박 가능한 통나무집 등이 조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쪽 사진, 이걸 보시면은 황토길이에요. 이게 2.34km 결코 짧지 않은 거리인데 여기 보면 초입인데 조교, 발도 간단히 쓸 수 있고 그래서 노래도 이제 간간히 들리기 때문에 뭐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딱 하기 참 좋더라고요. 네. 다음. 자, 이곳은 비움박 골, 비움박 마을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팔도가 있잖아요. 팔도마다 항아리의 모양이나 생김새 전부 다 다르다고 하네요. 이것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전부 다 장이 들어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직접 가면은 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팔도 장대를 다 판매해 볼 수 있으면서 이 장으로 만든 음식 또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전문 식당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사실 조금 나가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근데 뭐 반찬도 잘 나오고 뭐 가진 장 같은 것도 한번 맛보고 싶다 하면은 충분히 가볼 만한 곳이 되겠습니다. 좀 비싸요. 자, 그다음 여기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다들 떡볶이는 많이 드시죠? 떡볶이 같은 거. 근데 여기는 닭떡볶이라고 판매를 해요. 굉장히 매콤하면서 그 닭의 감칠맛이 굉장히 끌리거든요. 근데 여기도 물론 이제 한 시간씩 줄 서서 여기는 항상 상시예요, 상시. 평일이건 주말이건 상시. 그래서 예약은 안 됩니다. 가가지고 직접. 여기는 그래서 너무 좋고, 아, 신안골 분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산장가들. 혹시 여기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고북도수지 옆에 그죠, 예, 네, 고북도수지 집이 커졌네요.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과수원이 조그맣게 있고 굉장히 허름했어요. 그냥 천막같이 그런 데가 맛집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더 와서 깔끔해졌어요. 더 맛있었어요. 자, 맛과 풍경을 모두 사로잡은 석갈비, 석갈비 맛집이에요. 여기도 가격이 최근에 또 올랐어요. 아, 참. 자,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굉장히 정갈하죠? 음식은? 자, 그 다음 오후 여행. 여기는 가보셨을 것 같아요. 국립 세종 수목원. 가보셨죠? 혹시, 뭐, 여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테마파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
사계절 온실, 한국 전통 정원, 청류 지원, 분재원,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다 들어보셨어요, 전부 다? 네. 야간 같은 것도 한번 보셨어요? 네. 그죠, 좋죠. 예. 자, 여기는 이쪽 같은 게 테마 정원인데 야간에도 불 같은 것도 상식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합니다. 이곳이 국내 최초의 도시면 수목원인 건 아세요? 최초의. 그렇죠. 네, 굉장히 크잖아요. 논바닥 있었어요. 논바닥 있었어요. 또랑 그 강변에 들어. 아, 경비치가 안 좋은데 물이 찰까봐. 아, 그래요? 질 때. 아, 지금 막 이렇게 테마파크 형식으로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제가 오후 여행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전에 가셔도 충분히 볼만합니다. 자, 다음. 자, 이곳은 뭔지 아시겠어요? 호수공원. 네. 그죠. 세종호수공원. 자, 세종호수공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축제섬, 무대섬,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섬, 그 다음에 물고섬과 습지섬 총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 보이시죠? 이거 같은 거는 따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 즐기실 수 있게 구성된 공간입니다. 여기서도 야간에서 축제 많이 하고요. 자, 크기는 축구장의 62배. 감이 오세요, 62배? 호수원도 가보신 거예요? 다 가보셨어요? 굉장히 크죠? 야간도 너무 이쁘고 오전도 너무 이쁘고 특히나 지금 가면은 너무 좋죠. 자, 이거 여기도 가보셨겠네요, 그럼? 이응다리 원형교라고 하죠, 지금은. 여기는 야간에 이렇게 불빛을 해놓게 됩니다. 야간에. 낮에는 이런 형식인데 이렇게 딱 보면은 그늘도 없고 돌기에는 불편할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안에 구조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늘도 굉장히 많고 밑에 층, 총 두 개 층으로 이어져 있는데 밑에 하층은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다음에 위는 보행자 전용도로. 이것도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 교량으로 세종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죠. 자.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굉장히 개인 취향인데 메타45라는 카페입니다. 층수가 45층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층이거든요, 여기가. 보면은 세종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종시가 한눈에 보입니다. 세종시가 사실 얼마 안 된 도시긴 해도 야경이 이미 웬만한 도시보다는 정말 화려해졌어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메타 45. 여기 카페는 밤에 10시나 11시쯤 가면은 아우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도시. 젊고 깨끗한 도시. 세종시로 놀러오세요.